아, 이 노래 나와야지, 나와야지. 귀여워. 전주만 들어도 그냥. 그지. 내가 바보 같은 남자란 거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불안해 그 안에 가슴이 구멍이 난 것처럼 허전해 여전해 한번 시작된 눈물은 대체 마르지가 않아 여태 혹시나 마주칠까 네가 자주 걷는 거리를 두리번 두리번 거림을 반복하는 내 모습을 보면 야, 이 Y 같은 경우는 이별한 남자의 마음을 그야말로 세련된 멜로디로 풀어냈잖아요. 2004년도에 발매됐대요. 이 정규 앨범 3집에 수록된 곡인데 프리스타일이 리노, 지호 형님으로 구성된 힙합 듀오였습니다. 뭔가 형제 같은 느낌이 드는 이름이에요. 이름 비슷한데요? 친형제래요. 아 그래요? 어, 데뷔부터 지금까지 친형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에? 아무도 안 믿어서 그냥 넘어갔대요. 지난 아픈 기억들은 모두 잊고서 우리 다시 시작해 선택한 BGM Y였습니다. 나의 우울한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싶을 때 무조건 깔아야 하는 노래였죠. 거의 유행가였는데 아니 생각해보면 미나 씨는 다 이별곡들을 많이 해놨네. 근데 이별하지 않았을 때도 이별곡들이 좋았어요. 그리고 이때는 또 애인이랑 헤어지고 진짜 미치도록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나 혼자 아파하면 안 돼. 상대가 내 감정을 알아야 돼. 아, 티를 내야 되는구나. 어, 그러니까 빨리 PC방 가서 미니홈피 켜가지고 미니홈 바꾸고 BGM 바꾸고 프로필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문구는 넌 알까? 나는 요거 많이 했어요. 찍 이거 그냥 하이픈 하나 찍 그거는. 아 그리고 이제 방명록 다 닫고 다이어리만 열어서 이제 그쵸? 신경 쓰면은 왜 무슨 일인데 아니야 말하고 싶지 않아. 그래서 안 물어보면은 왜 아무도 내게 물어보지 않는 걸까? 답정너. 역시 세상엔 나 혼자만 있는 걸까? KBS Joy.